자, 이번 특종은 약속도 없고 한가한 날 동네에서 소소하게 용돈 벌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는데요.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. 그 어떤 상황에서 겁먹지 않을 이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. 뭐지? 뭐 무슨 챌린지 통과하고 그러네. 자,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요. 네. 중고거래 서비스 앱 방피마켓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게시글 중 하나를 보시겠습니다. 벌레 잡아주실 분.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. 좀 잡아주세요.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고요. 비행 능력도 있습니다. 오늘 안으로 와주시면 3만 원 바로 쏴드릴게요. 그렇습니다. 집에 출몰한 벌레를 잡아주면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그 대가를 지불한 일명 벌레 헌터 구인글입니다. 얼마까지면 본인 가능해요? 얼마까지 지불할지 용이 있어요? 아, 진짜 아... 진짜 집채만 한 바퀴 나왔어. 미국 바퀴. 아... 막 날라다니는 거지. 이거는 한 50은 줘야 되나? 50. 아, 나 진짜 나 목숨 걸고 하는 거야. 나 진짜 무서워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알바가 가능한 겁니다. 벌레쯤이야 뭐 탁탁 툭탁 쉽게 잘 잡는 사람 입장에선 이만한 꿀 알바가 없거든요. 벌레 잡아주세요. 벌레 헌터 구인글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마감이 됩니다. 아하. 심지어 서울 광진구 당비마켓에서 일명 바퀴남으로 불렸던 한 남성은요. 바퀴벌레를 쏙쏙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살충 작업 등 확실한 또 서비스까지 인기. 이에 출동 요청이 폭주해서요. 건당 1, 2만 원의 거래를 하루에 많게는 10여 건 정도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제는요, 본인의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시고 와. 엄연한 방역업체 대표님이 됐다고 합니다. 야,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직업이 될지 모른다니까요, 요새는. 아, 그러니까 재능 부자면 네. 돈 버는 세상이야. 네. 저 진짜 재능이죠. 그럼요. 아무 타격감이 없는 거야, 저분은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벌레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. 실제로 당비 마켓에서는 벌레 잡는 일뿐만 아니라요. 3원짜리 수납장 조립 요청합니다. 4만 원이요. 저 내일 진짜 늦잠 자면 안 되는데 초인종으로 깨워주시는데 만 원 드릴게요. 자, 이처럼 가구 조립하고 옮기기, 쓰레기 처리, 세탁물 찾기 등등등 내가 하긴 어렵거나 귀찮은 각종 잔심부름 거래가 인기라고 합니다. 다야흐로 1인 가구 천만 시대. 이처럼 누군가가 혼자서 못하는 걸 대신해주고 쏠쏠이 용돈도 버는 꿀알바가 주목받으면서요. 심부름 전용 앱까지 출시. 5개월 만에 3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. 잔심부름 거래를 통해 한 달간 무려 5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날 소소한 심부름으로 소소한 용돈벌이 어떠신가요?